네,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막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죠.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1.5% 정도의 하락입니다. 후장 들어서 자꾸 밀리고 변동성이 커지더니 일단 1% 정도의 하락세에서 마무리가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만기일 역량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오늘 꽤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최재원 연구원과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연구님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사실 해외 쪽에 선물 흐름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변동성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결국은 국내 만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 시장 일단 한번 살펴주시죠. 상황 어떤가요? 예. 네, 우선 이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인데 힘입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그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좀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되었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좀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한다는 소식에 좀 빌미로 대형 기술주 역시 뭐 주식 분할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러한 점들이 그 성장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. 네.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 역시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. 특히 미국에서 발표가 된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, 그 중에서도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.6% 상승하면서 이 수치는 이제 1991년 1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입니다. 따라서 이런 점들이 뭐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측면보다는 경기 침체에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러한 점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긍정적인 그 효과를 줬고요. 그 외에도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더나와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또한 전해지면서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장 후반에 들어서 우리 증시가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폭을 반납해서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 영향도 있으면서 또한 그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선물 흐름이 또한 악화가 되었고 그 외에도 중국 증시 역시 좀장 후반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마찰 격화되는 우려들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고 그 이외에 좀 해외에서 시간의 선물 또한 좀 이제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그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 점이 좀 종합적으로 증시에 좀 하락을 이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좀 분위기 좋았는데 장 막판에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. 오늘 좀 정리하는 수급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건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외국인과 기관과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금 흐름들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 종가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증시 내에서 좀 살펴봐야 했었던 그런 이슈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.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네. 살펴볼 만한 발표들 중에 이제 MSCI의 8월 분기 결과 발표가 오늘 그 13일 기준으로 있었는데요. 뭐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추가된 이제 종목으로는 뭐 시젠, 알테오젠, 그리고 신풍제약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편입이 되었고 그에 네. 따른 반대로 이제 제외된 종목으로는 뭐 현대백화점, 대우건설, 헬릭스미스 등이 있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뭐 급격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 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그 관련해서 이제 추가 편입이 됐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무래도 매수세가 크게 집중이 되면서 등락 상승폭이 아무래도 너무 높았고 그에 따른 뭐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외에 좀 살펴볼 만한 이제 숫자로 좀 살펴본 것은 현재 뭐 밸류에이션 수치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.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현재 12개월 선행 포워드로 PER 배수가 현재 13.36배,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.36배입니다. 오늘 조금 더 올랐겠네요, 근데 이제 그러면. 예. 올랐다가 좀 빠진 게 되면 이거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네. 이 숫자 자체를 좀 비교해 보면 2007년 7월에
가장 높았 2007년 7월이 그 이전에 가장 높았던 수치인데 이게 12.95배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올랐을 때 네, 예, 금리 약을 예, 예. 앞두고 이제 그때 네. 가장 높았던 수치가 12.95배인데 현재가 13.3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영향에는 아무래도 뭐 주가 지수가 코로나 국면 이후로 이제 급하게 올라간 이유들도 있겠고 그와 동시에 뭐 주가 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익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이제 저조했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까닭인데요. 이와 동시에 좀 비슷한 지표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좀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지표로 좀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 투자 대가라고 일컬어진 워렌 버핏이 제시하는 워렌 버핏 지수가 있는데요. 네, 이 지수는 네. 간단하게 얘기하면 GDP 대비 그 나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이냐로 계산되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지표인데 네네.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글로벌 GDP와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 수치가 이제 100을 넘어갔습니다. 100을 넘어갔다 하면 워렌 버핏 지수에서 제시하기로는 좀 과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워렌 버핏 지수가 글로벌 GDP와 글로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을 넘었던 게 지난 이제 2000년 이후로 2000년대 버블닷컴 그리고 2008년 그 금융위기 그리고 2018년 1월에 총 3번 동안에만 이제 100을 넘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증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오면서 100을 이제 다시 넘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무조건 버블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좀 과열 양상이 좀 도달했다라는 점은 뭐 현재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데 좀 필요한 지표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은 열심히 볼 것 같아요. 이거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계속 현재 워낙 수급이 좀 출렁출렁해서 보고 있었는데요.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 30분 이후에 수급 상황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인데요. 일단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. 수량상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거의 3천 계약까지 지금 다다르 면서 지수의 선물 쪽의 움직임이 현물 쪽에서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장을 위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. 일단 우리가 항상 체크한 좀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들이 있죠.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뭐 만기일 같은 이슈가 지난 내일 시점에서는 좀 펀더멘탈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그 지표들이 있는데요. 일단 오늘 이제 목요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될 이제 미국의 고용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 또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또한 발표가 될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. 현재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이 되는 게 112만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난달에 발표가 됐던 게 118만 6천 명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이게 신규 실업자 수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보다 더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개장을 한다면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산업 생산, 소매 판매, 그리고 뭐 고정자산 투자 이 세 개 지표가 항상 동일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네, 그리고 지난 6월에 비해서는 오는 7월 발표될 수치는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그 경제 활동을 계속 미리 재개를 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또한 계속 경기 부양에 그 효과를 줬기 때문인데요. 다만 이러한 시장 예상처럼 좀 그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추가적인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의지가 좀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치 또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중국 경제 지표 그리고 지금 이제 고용 지표 쪽의 움직임 좀 계속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,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.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.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